돼지야 뭐라고? 잘 안 들려. 어? 꿈이잖아. 꿈에 돼지가 나타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던데. 아! 석주 일어났구나. 어이구 우리 석주. 저 돼지 꿈 꿨어요. 그거 좋은 꿈이죠? 돼지 꿈? 와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겠는걸? 참 석주야 마침 엄마 일 때문에 돼지 농장에 갈 거거든. 우리 같이 가서 돼지가 왜 웃었는지 한번 알아볼래? 현정 학습이네요. 좋아요 같이 가요. 응? 우리나라에는 최신 시설의 농장들이 아주 많아. 근데 오늘은 우리나라 양동농가의 평균 정도의 시설로 가장 일반적인 농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야. 과연 석주가 꿈에서 본 돼지의 행복한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맑은 호수가 보이고 도로가에는 새파란 벌립과 나무들. 정말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네 그려. 이런 곳에 돼지 농장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디요? 설마 여긴 아니겠지?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곳에 돼지를 키우는 농장이 있다고? 아니 그러면 솔솔 무슨 냄새가 풍겨야 하는 거 아니야? 돼지 농장을 찾아 여기저기를 열심히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예 여기에요. 여기 눈 씻고 봐도 어디가 본사인지 모르겠건만. 아 여기가 돼지 농장이라고? 사장님도 겁상하니 돼지 키우는 분으로 안 보이거늘. 어째 이런 일이 있다냐? 혹시라도 돼지에게 외부의 균을 전파하지 않도록 소독된 방역복과 장화로 후다닥 갈아 씻고 돼지 구경 준비 완료! 이렇게 입고 보니 억수로 폼이 납니다 그려! 이곳은 임신한 돼지, 즉 어미 돼지가 모여 살고 있는 곳. 돼지 팔자 상팔자라고 늘어지게 낮잠까지 자는 놈이 있는가 하면 모처럼 방문객을 맞이해 팔짝팔짝! 아 그렇게도 반가운겨? 근데 얘들아, 새끼 돼지는 언제 나오냐? 너시라? 임신 기간은 114일이라고? 그려. 날짜 어기면 안 된다. 냄새가 안 납니다. 한번 맡아보실래요? 진짜요? 어? 야, 진짜 냄새가 안 나네?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어? 그냥 아무 냄새가 안 나요. 네. 냄새 하나 없는 본사 바닥은 뽀송뽀송하고 넓어서 새끼 뱀 어미 돼지들의 편안한 휴식처. 원래 돼지는 아주 깨끗한 동물이라고. 돼지가 지저분하다는 편견은 버려. 어미 후보 돼지는 건강하고 잘생긴 놈으로 선발하고 이 후보 돼지는 적당한 시기에 임신을 한 후 건강한 새끼 돼지를 낳게 된다고요. 돼지는 일광욕을 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영양가 높은 사료를 듬뿍 먹으면 더 잘 자란다고 하네요. 마침내 114일을 기다려온 녀석이 새끼 돼지들을 낳았다는 반가운 소식. 태어나는 새끼는 10마리에서 12~13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야, 그놈들 태어나자마자 누가 돼지 아니랄까봐 젖을 빻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려. 행여 자리를 뺏길까봐 엄마 젖을 꽁 물고 있구만. 그런데 어미 돼지가 이번에 새끼를 12마리나 낳았네 그려. 저지 모자라 저지. 할 수 없이 두 마리는 다른 곳으로 양자를 보내야 할 상황. 자 누가 누가 갈 것이오? 약하게 태어난 순둥이는 여기 남고 튼튼한 애들을 골라 보내야 할 텐디. 니들이 양자로 가냐? 이 그려 장하다. 응. 거기 가서도 잘 먹고 잘 자라야 한다. 응? 양자를 보낼 때는 남의 집에 가서도 기죽지 않고 꿋꿋하게 잘 자랄 것 같은 튼튼한 놈으로 골라 보내야 한다고. 천상 씩씩한 탱탱이와 칭얼거리는 징징이가 가야겠다. 잘할 수 있지? 그래, 너희들만 믿는다. 우리나라는 원래 검은색 돼지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흰색 돼지가 주를 이룬다고. 돼지의 품종은 랜드레이스, 듀럭, 버크셔 등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약 920만두이며 사람 1인당 돼지고기 연간 소비량은 20kg 정도라고. 우리가 누구야? 응? 돼지야? 어려서부터 먹는 것은 누구한테도 안 지는구만요. 새끼 돼지들은 사람처럼 분유 사료를 먹다가 점점 커가면서 어른용 사료를 먹는다고 하네요.
아기 돼지들이 소풍을 가도 줄을 서서 이웃 자동사로 하나, 둘, 셋. 태어난 지 4주 정도 되면 어미의 품을 떠나 자라게 되는 뒤 이곳은 젖을 땐 돼지들이 모여 사는 자돈사로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줘. 어린 돼지들이 아주 편안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아이고 순돌이 삼남매, 양자 같던 팽팽이와 징징이까지 이곳에서 다시 상봉하다니 반갑다 얘들아. 순돌이는 엄마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고 징징이는 사육사들의 지극정성으로 탱탱이처럼 씩씩하게 자랐다는 기특하기 기특한 사연. 돼지들을 깨끗하게 해주면 더 잘 크고 감기 같은 질병도 예방해준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오. 이를 위해 돈방을 거의 매일 청소해주다시피 하다보니 웬만한 펜션은 저리 가라. 바닥이고 뭐고 반짝반짝 광이 난다. 광이나. 얘들아 어디 가니? 웬만큼 자란 돼지들은 육성사로 옮겨져 이제 어른이 되는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니들도 언니 오빠들처럼 육성사로 옮겨져 무럭무럭 자라나야 한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어느 여름날 햇빛은 저토록 쨍쨍하건만 여전히 이 마을은 포효. 엄마, 돼지들이 진짜 많이 컸어. 사육사들이 약하게 태어난 아가들에게 특히 정성 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일종의 사명감. 아이, 얘가 순돌이 맞어? 팽팽이는 여전하구만. 아 근데 징징이는 어디 갔냐? 요즘은 징징대지 않는다면서? 이젠 옛날에 우리가 아니오. 의젓한 어른 돼지가 됐다 이 말이오. 널찌 간 곳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자라난 돼지들이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먹거리로 우리 식탁에 오르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있나요? 몸무게 120kg, 생후 약 6개월이라고 하네요. 이 기간 동안 건강하게 쾌적하게 잘 자라 마침내 우리들의 식탁에 오를 만반의 준비를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요. 돼지고기로 판매되기 위해선 도축과 육가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 과거와 달리 최신 설비로 되어 있는 한포축 시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것인데 이곳에서도 하얀 가운에 모자 장화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 마치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듯 온몸을 에어샤워를 하고 손을 소독한 후에야 입장 가능. 첨단 시설에서 도축된 돼지들이 소이사인 도축검사원의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나면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등급판정사. 마침내 축산물 등급판정소에서 파견된 공인 등급판정사에 의한 정확한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 근데 어떤 등급의 돼지고기가 좋은 걸까요? 돼지고기의 육질 등급은 육색, 지방색과 질, 지방 침착도, 삼겹살의 상태, 조직감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품질 수준은 1+ 등급, 1등급, 2등급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농가들이 육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전체 돼지 중 1+와 1등급은 전체 판정 돼지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점점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군요. 돼지의 2008년 총 생산액이 4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해 쌀 다음으로 많고 축산 품목 중에서는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네요. 등급 판정을 마친 돼지들은 영하 25도의 급냉 터널을 90분에 걸쳐 통과! 소비자들 곁으로 다가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야 이곳은 법원용으로 가공하는 곳. 법원용으로 가공된 돼지고기는 진공 포장을 하게 되는 것. 이리하여 돼지의 180일 동안의 일생은 모두 끝나고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고요! 참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햇섭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아 그러면 햇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햇섭은 위해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HA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해요소를 전공정의 흐름에 따라 분석 평가하는 것이고 CCP는 확인된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즉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현재 해썹은 점점 더 광범위하게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중. 제품에 표시된 해썹 마크가 이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요. 해썹은 축산식품의 안전도움이라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 참 고마운 일일세. 아빠 이제 알겠어요. 꿈속에서 본 돼지들이 왜 행복하게 먹고 있었는지. 흑자 아빠도 맞춰볼까? 우리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또 맛있는 웰빙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맞았어요. 아빠 배고파요. 우리 돼지고기 먹으러 가요. 당연히 국산 돼지고기지? 그럼!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 그것은 바로 국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이라는 것인데요. 이곳은 소비자들이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믿고 드실 수 있도록 대한양돈협회에서 국산 돼지고기만을 판매하는 식당임을 보증한다는데요. 현재 전국에 400여 점이 성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햇솥마크예요. 이제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네요. 돼지고기는 원래 바싹 구워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는데? 육즙 맛을 충분히 즐겨야죠. 우리 석주 아주 이제 제법이네. 돼지고기의 일생을 둘러본 후 석준의 가족은 큰 변화가 생겼구만. 바로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요. 누가 돼지를 더럽게 키운다 했든가. 돼지가 당한 그간의 서름은 말도 못해. 야 돼지들아 오해해서 미안하다. 응? 돼지가 석주에게 전해준 진실. 그것이야말로 반년 동안 정성스레 키워진 행복한 돼지의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